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다이어트,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로 완벽하게 성공한 직장인 조경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실은 한 2, 3개월 정도 추천을 받았었는데 제가 그거를 다 거절했었어요. 저도 그동안 많은 다이어트를 해왔었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적이 없었어요. 쉽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가지고 처음엔 거절을 하다가 그래도 뭔가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는데 뭐 보시다시피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87kg 정도 됐었는데 최종적인 다이어트의 종착역은 70kg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 챌린지에 참여를 했었고 끝날 때는 73-4kg 정도로 마무리를 해서 최종 목표는 조금 도달하지 못했지만 28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을 때는 식단 조절이 매우 어려웠었고 이제 식단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운동을 이제 배고파서 안 하게 돼서 좀 못했었는데 유산화는 배가 일단 하나도 안 고프고 식단 관리가 일단 간편하고 회사 퇴근하고 뭐 야식을 먹는다거나 그런 식습관들을 오히려 좀 더 개선하고 폭식하거나 그런 것도 거의 없어졌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생활 패턴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. 화이버지랑 FOS라는 제품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.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회식이 불가피할 때가 있는데 그 제품을 먹고 나면은 속이 좀 더 편안하고 무리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면은 이제 하루에 1일 7,000보 걷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출퇴근 걸어서 하고 점심 때 밀을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거든요. 회사에 있는 공원 같은데 좀 산책을 하고 짧은 계단 뭐 한 2, 3층 정도는 걸어서 다니면서 7,000보를 보통 퇴근 전까지 다 채우고 저녁에 이제 한 주 3회 정도는 주변에 있는 호수공원에 산책을 가고 또 주에 한 번은 축구 같은 걸 하면서 유산소의 비중을 조금 늘렸어요. 인물이 살아난 것 같다, 아니면 뭐 살 잘 뺐다. 사실 저는 그런 말들도 물론 들으면 좋은데 이게 살이 저는 갑작스럽게 쪄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거라서 입을 옷이 없었어요. 회사를 출근하는데 맞는 옷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항상 박시한 옷들을 입고 출근을 했었는데 이제 예전에 입었던 옷들을 다시 입을 수 있었을 때 뭐 셔츠라던가 뭐 난방 뭐 하면 좀 딱 붙는 니트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다이어트 챌린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살짝 벽이 느껴졌어요. 완벽.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배고프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효과가 확실한 다이어트만큼 또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. 그래서 배고프지 않으면서 효과까지 확실히 보장된 다이어트 라고 하니 당연히 완벽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저들을 응원합니다. 화이팅!